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하나님과 대화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아멘. 아, 팬데믹이 2.5단계로 올라가서, 2.5단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밤 9시 이후에는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게 문도 거의 닫혀져 있고요. 그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학원들도 문을 닫고, 체육시설도 문을 닫고, 교회에서도 또한 예배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확진자가 오늘 보니까 9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또한 삶으로 느끼며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보여 정결하고 순결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국가가 말한 대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도 협력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 주 밴드나 교회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나요? 네. 우리 제가 영상을 올리면 좀 서운한 얘기를 하다면, 우리가 제가 영상을 올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화가 안 와요. 그 타교인들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영상을 봤는데 참 도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필요하네요. 라는 겁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닉 V77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체가 다 잘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강단에서 간증한 거죠. 뭡니까? 팬데믹이 왔고 코로나가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데가 뭐 하지 않는다?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는 왜 회개의 기간을 선포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영상을 그가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간증하는 것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해야 될게 정작 무엇이냐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뭐 합니까?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 회개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왔다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기대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팬데믹이요 신앙생활할 때 너무 좋대요. 왜? 교회가 구창케 안 해서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 온라인 예배 드려. 그 안으로 끝이라는 거죠. 모든 것으로 그것으로 한 번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만 뭐가 온다? 저는 이 팬데믹이 종식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을 지킬까 생각해 볼 때 참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할까요? 대화해야 합니다. 누구와 대화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최신 휴대폰을 갖고 있고 의료관리기를 갖고 있고 건조기를 갖고 있고 큰 TV를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기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조기가 예뻐도 아무리 의료관리기가 있어 TV가 있어도 핸드폰이 있어도 전원에 꽂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계도 전원이 있어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결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남녀 집사님들 한 열댓 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4시부터 자기네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2시 45분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갔어요. 저는 저기 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왜요? 누군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모습이 아 우리가 예배 다음이라는 것이 교회 다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에게는요, 대화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로가 친해지고 공감하고 뭐요? 서로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기술이 뭐예요? 경청의 기술. 잘 들어주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잘 들어준 사람이 두 사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얘기한 사람 첫 번째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지금은 별이 됐지만 만델라. 그 사람 정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마더 테레사. 정말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대화의 기술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화할 때 눈 맞춤의 기술. 눈을 맞추어가면서 뭐하라? 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행위이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공감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안 됐구나 라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을 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공감의 기술인 겁니다. 또 질문의 기술이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술 중에 가장 경험적인, 많이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주제의 기술입니다. A라는 주제를 말하면 A 다시를 얘기하고 다시 A 다시 다시를 얘기할 수 있는 주제 전환의 기술이 이 대화의 기술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화에는요, 이 수업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스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대화에는요, 이 스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인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와가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다음 누구요? 뱀과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 누구와 대화합니까? 아담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무엇이고 사탄의 대화가 무엇이고 인간의 대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로 쫓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에 대한 어떤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와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일까요? 하나님과 대화면 하나님의 대화는요. 생명에 관한 대화입니다. 또 뭐예요? 축복에 대한 대화입니다. 생명과 축복에 대한 대화가 누구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하나님 뭐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또 뭐 하라는 거야?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 나의 생명이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 내가 뭐합니까?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와 대화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의기했지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뭐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두려워야 합니다. 그때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주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그 대화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는 뭡니까? 자유도 있지만 제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와 어떤 제한을 하나님께 두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래요.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정결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우리가 할 때 네가 나한테 나올 때 정결해라는 거죠. 순결하라는 거죠.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요? 내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기대를 저버린 것이 없는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한은요, 범죄한 인간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엎드려야 되는데, 아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그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차를 운전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 차를 한편에 세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 안 와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뭐하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나에게 사인을 주시거나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거나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언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단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한국 기네스북에 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청양에 있는 구봉산에 갇혀 있었던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한동안 양찬성으로 유명했는데 원래는 김창선을 갖다가 양찬선으로 호적을 잘 몰라서 양창선으로 끌다가 있던 사람이 있어요. 탄강에서 일을 하다가 뭐예요? 탄강이 무너졌는데 그가 군대 있을 때 통신병이었대잖아요. 그래서 뭘 찾았다고 얘기합니까? 끊어진 전화선을 연결해서 연결했대잖아요. 연결해서 뭐 했다고요? 전화했대잖아요. 나 살아있다고. 전화를 연결을 했더니 며칠 동안 살아있었다고요? 15일 동안 살아있었습니다. 칠레에도요, 탄강에서 탄강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33일 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전화를 연결한 거잖아요. 내 아내를 바꿔줘요. 아내를 바꿔줍니다. 다른 사람, 내 딸을 바꿔서 딸을 김창선 씨도 올라와서 하는 얘기, 칠레에서 그 광산이 무너져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화선이 생명이었다고. 통화하니까 뭐하더라? 아, 내가 살아나가야지. 이것에서 벗어나야지. 좀 더 참으면 분명히 뭐하겠지. 좋은 소식이 나겠지. 하면서 자기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버텼대잖아요. 누군가의 대안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뭐예요?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누구와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있냐면 사탄의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의 대화가 있다고요? 사탄의 대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다 보면 사탄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가 누가 대화를 합니까? 뱀과 대화를 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심과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말입니다. 사탄과 대화하면 의심과 유혹이 밀밋듯 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을 거야.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유혹을 주잖아요. 이게 사탄에 대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공명식을 뭐예요? 부추겨서 무언가를 행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응이요. 그것에 빠져들면 의심과 유혹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략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뭐합니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요? 자기 눈앞에 있는 과일의 즐거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따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깊이 대하면 늘 시기야. 우리에게 뭐요? 그런 유혹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심과 유혹이 들 때, 아, 나에게 주는 사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의심과 유혹을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만 반드시 틀립니다. 반드시 틀려요. 사탄은 왜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즐거움을 주고 자기의 성장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를 결국 뭐합니까?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뭐가 왔다고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탄의 음성이 뭐예요? 쉽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유혹의 소리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합니까? 사탄의 대화를 쫓아서 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뭐합니까? 아담이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 뭐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뱀은요 뭐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존재로 뭐예요? 전락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사탄과 깊이 대화하는 사람은 결국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대화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가지고 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1948년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때까지 2000년 가까이 방황했던 민족이고 정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두 가지를 끌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는 성경. 두 번째 뭐요? 가정입니다. 아무리 먼 곳에 뭐 해도요? 출장을 갔어도 안식이 전란에는 반드시 가정이 와서 뭐요? 가정이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거죠. 가정을 싸가지고나. 그래서 그들이 뭐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의 전화에 보면요, 네 명 중에 한 명이 전화하면 자살하고 싶대요. 왜 자살하고 싶냐고 하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냐라니까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말 첫마디가 그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때 내가 미쳤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쇄살인 부모에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 사람도 죽일 때 뭔가 씌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탄과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고 의심과 유혹과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다 결국 뭐가 될까요?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은요, 사탄과 대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그렇게 와요. 홀로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야,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야, 네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것 같아?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게 누군 겁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거를 이기고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탄과의 대화가 아니라 누구와의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 대한 또 누구에 대합니까? 인간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담,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하하가 주는 그 열매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생각지 않고 먼저 먹었다는 거죠. 이들이 범죄하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야, 네가 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벗어서 알았니? 어떻게 알았어? 열매 따먹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하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하하가 갖다 줬는데 제가 먹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담이 하하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만큼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오늘 이 순간에는 뭐합니까? 하하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미안하지만 유불리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 피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때는 또 저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가 국회를 통과했더니 서로 간을 하는에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서로 간에 뻔뻔한 놈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뻔뻔한 분들 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그때 따라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화도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오늘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은 맨 끝에 나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듯한 여자,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고 핑계를 대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결국 누구에게 또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뱀에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누구와 대화를 오래 하고 싶습니까? 미혹하는 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자와입니까? 환경에 따라 변하는 자와 대화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가 안 되세요? 교회 오십시오. 제가 자리를 피해드릴게요. 혼자 오셔도 문 잠그고 마음껏 기도하고 가세요. 감염의 위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팬데믹 시대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생명을,
큰 축복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값비싼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요. 또 뭡니까? 완벽한 이동통신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항상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뭐요? 하나님이 부재 중이어서 안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또 뭐요? 교환할 필요가 없는 통신입니다. 그리고 또요,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사용해도 사용료가 뭐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가끔 뉴스를 다 보면 코로나 블루가 있대요. 코로나로 우울하대요. 근데 전 요즘에 더 우울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소식만 보면 솔직히 우울해요. 우울합니다. 우울해. 그러나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인간에 대화, 사탄에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여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도 자유롭게 소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과 이 땅의 복들을,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화가 나에게 생명의 길을 이르는 길이고 내게 축복에 이르는 길인데, 사탄의 대화를 중단하고 사람의 대화보다 하나님의 대화를 즐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작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생명의 길이 열리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가운데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자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대화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따라 변하는 말입니다. 회피합니다. 책임을 넘기는 대화입니다. 아버지 사탄의 대화는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유혹을 두어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대화입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과 대화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대화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달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달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달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길을, 내 축복의 길을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달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며 믿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아버지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기한 역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에게 우쭈어져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모하는 기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며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내 주의 기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어들이 또 지가 하나님께 국가에게 지켜주시는 기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팬데믹 시대에 그들도 하나님과 대하여 주여 소통하는 자들이 다 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에 있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들도 아버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너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말에 관계없어 내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담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담제가 복지센터와 작은 도서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담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교회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발가 주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건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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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한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의 은혜 강건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리 학자의 문제들이 계시는 역사 일어나기 원하 아리 모여 주시는 이한 역사 일어나기 원하 아리 우리가 모여 주시는 계시면 이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한 역사이다. 예담을 하고 있어도 주께 닮겨 예담장 눈에 주께 닮겨 주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예담장 운동과 예담장 은혜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